모델링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제품 모델링 중에서 원형에 원형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연결된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은 제가 앞에서 올려드렸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랫부분에 원형을 둥글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한번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실린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하나 정도 세그먼트를 추가한 다음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아랫면을 삭제할게요.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윗면이 깨지게 됩니다. 왜 깨질까요? 위에 면을 보게 되면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선들을 분할하게 돼요. 터보 스무스는. 그래서 가운데 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되죠. F4번 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는 면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렌더링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렌더링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을 하나 옆으로 복사한 다음에 F4번 키로 이번엔 에디 폴리에서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을 인셋하고 컬랩스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옆에 보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가운데로 선을 모았기 때문에 울렁임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번에는 또 하나 복사해서 에디 폴리에서 이 높이에 있는 엣지 이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챔퍼해 보겠습니다. 챔퍼는 기본 챔퍼를 사용하시면 되고 최댓값을 넣어서 개수를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터보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겹쳐있는 선은 지워야겠죠. 컨트롤 리무브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보면 깨끗해 보이죠. F4번 키를 눌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옆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도 역시 이 끝부분은 살짝 울렁울렁거리는 걸볼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렌더링 할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 더 복사해 볼게요. 터보 스무스를 주지 않고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을 만든다고 하면 기본으로 되어 있던 위에 있는 폴리곤,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폴리곤을 지우고 캡을 씌운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리고 인셋을 하겠죠. 모델링 할땐 정확한 값을 사용하겠지만 컬랩스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챔퍼를 시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터보 스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터보 스무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과정은 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 옆에 있는 기본 형태의 꺾인 면이 꺾임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고 원이 부드럽게 보이게끔 모델링을 한 상태로 에디테이블 폴리 보드를 올리거나 아니면 보드에서 캡을 막아서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하거나 그리고 인셋, 컬랩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하는 거죠. 세팅 버튼, 기본 챔퍼, 최댓값,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하고 겹쳐있는 엣지는 컨트롤 리무브로 삭제합니다. F4번 키를 눌렀을 때이 끝부분은 부드럽게 보이게 되죠. 왼쪽에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모델링을 만들 때이 끝부분은 모델링의 가장 마지막 순간, 터보 스무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거고요. 실제 모델 상태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런 모델을 만들었겠죠? 지금까지 다 됐는데 여기에도 터보 스무스가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돼서 오니까 이 위에 에디 폴리가 추가돼서 이 밑에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이때 보드를 선택하고 캡을 막을 겁니다. 이 폴리곤의 크기를 알면 익스트루드 되는 값도 알수 있겠죠? 이 원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걸 하나 복사할게요. Shift 컨트롤 드래그 2011 아래 버전은 Shift 드래그
오브젝트로 떼냅니다. 떼낸 이유는 이 값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유틸리티 패널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원의 크기를 볼수 있습니다. 98.558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익스트루드 하는 값은 이 전체 크기의 절반 정도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둥글게 되니까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합니다. 이때는 익스트루드 하는 값이 나왔죠? 98.558의 절반.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 패널에서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세팅 버튼. 여긴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98.558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절반의 값이 익스트루드 됩니다. 오케이 하고 인셋 그리고 컬랩스 엣지에서는 모서리를 챔프합니다. 기본값 세그먼트 추가 컨트롤 리무브 F4번 키 이렇게 하면 끝에 부분 형태가 마무리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홈이 생긴다면 지금처럼 홈을 마지막에 작업해 주면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는 제 생각은 뭐이 정도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할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언제나 망설이지 말고 해주시고 채널도 주변에 있는 초급자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네요.